여러분 썰매 좋아하시나요?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요. 얼마 친구 썰매 좋아해요? 얼마큼 좋아해요? 많이요? 저도요. 썰매를 이렇게 남겨놓아서 좋아하는데요. 자, 여튼 썰매란 어떻게 이루어졌냐? 일단 이 손잡이, 캔넬 썰매죠. 이렇게 날이 있고 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? 이 두 개의 지지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는데요.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죠? 그런데 썰매를 타다 보면 팔이 아픈 거는 당연한 건데요. 경사로 내려간 그 눈썰매가 아니라 이 얼음, 빙판, 직선 코스를 달려가는 썰매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지대를 계속 찍어서 눌러주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가게 되어 있어요. 저렇게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.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. 이 뒷부분에 보이십니까? 이게 바로 고속폭죽의 추진력인데요. 고속폭죽의 추진력을 이용해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제트 썰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될까? 아 이거 테이프 일일이 다 뜯어야 되네. 이거. 와 이거 까는 게 더 힘들어. 여러분 완성했습니다. 보이십니까? 제트 썰매 렛츠고! 나 어떡해 쭉. 아버지, 아버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? 어? 더 빨리 갈 것 같아요? 절대 안 가. 네, 절대 안 가요. 빨리 가니까 빨리 가는 거? 준비 됐습니까, 형님?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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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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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아, 두 개 더 있었으면 날아갈 수도 있었다고요.